슬슬 가야겠네요. 저도 들어가 봐야죠. 앞으로 다시 볼 일은 없겠네요. 행운을 빌어요. 민지 씨도 행복하길 바래요. 내가 잘못 알았네요. 회장님하고 같은 부류라고 생각했는데 장태호 씨는 아저씨를 더 닮았어요. 그 사람도 그랬거든요. 떠날 수 있을 때 떠나지 못하고 서울역으로 되돌아갔죠. 바보같이. 그냥 생각해봤어요.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? 이것도 결국 도망치는 꼴밖에 되지 않나? 뭐 그런 생각? 그 고민 더 들어주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. 장태호 씨도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아요. 생각은 힘이 없거든요.